경고. 이 영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안전하게 준비물을 챙겨서 채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원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채집을 왔어요. 간단하게 하면서 특별한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도를 안 해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제가 좀 귀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저는 그냥 입복장을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끼도 없고, 뭐 삽도 없고, 장갑도 없는데, 장갑은 솔직히 실수했어요. 장갑은 가져왔어야 되는데, 도구를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이제 채집을 해볼 건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 광고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바로 나무젓가락입니다.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로 과연 채집이 가능할까? 채집이 될까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나무 괜찮은데요, 좀? 아이고, 자, 요거 나무가 좀 커요, 되게. 제 발이 요만한데 280 정도 되거든요, 280? 근데 나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나무를 들어볼게요. 아, 이거 나무 이 삼각대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 진짜 준비물 안 챙겨왔네 진짜. 저는 여러 번 해봐서 우와, 이거 응? 우와, 여기 지금 살짝 경사 가져가지고 채집이 힘들어요. 근데 일단 나무젓가락으로 진짜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무 괜찮다 이거. 자, 이렇게 과연 자,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 뭐 나왔어요. 우와, 개미 나온다. 뭐가 있다. 이거 지금 보이세요? 거미가 한 마리 나왔어요. 우와, 아직도 동맹 안 하고 있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여기 좀 부드러워 보이는 나무 찾았어요. 보세요. 뭐야?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 뭐지 이거? 아.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아, 나무처럼 풀어졌어. 아, 진짜. 아, 역시 이거 약하네요. 하지만 저 방법이 있죠. 왜냐면 여분을 하나 더 갖고 왔거든요. 좋은 나무가 어디에 있으려나.